그녀의 연주는 헤드폰으로 그녀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연주하는 피아노는 헤드폰으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내년도 최고급 피아노 모델이다. 임현정은 전 세계 방영될 이 광고에 여성 아티스트 편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에 삽입될 실제 피아노 연주를 녹음할 차례.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연주를 멈춘다. I can play. I don't want to play here because I'm using my hands for. Yeah. 추운 날씨 탓에 그녀의 손이 제 컨디션이 아니다. 항상 최고의 연주를 고집하는 그녀에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리코딩 하려고 해서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컨디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는 절대 안 되니까 저 완벽한 그 녹음실에서 저는 할 수밖에 없겠다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이제 제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리코딩 스튜디오 녹음실 정해야죠. 네. 취재진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도 스위스와 미국 연주 공연을 다녀왔던 그녀. 전 세계를 여행하는 바쁜 일정의 연속이다. 곡의 길이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공연 전 항상 모든 악보를 외우는 그녀. 음악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녀가 스코틀랜드 왕립 오케스트라 연습실을 찾았다. 곧 런던에서 있을 공연을 앞두고 오케스트라와 첫 대면을 하는 시간. 이번 공연은 피아노 협주곡이기 때문에 그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영국의 오케스트라는 짧은 연습 시간에 놀라운 연주를 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휘자와 짧은 인사를 마치고 바로 연주에 들어가는 임현정. 곡목은 러시아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현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피아노 협주곡으로 꼽히는 이 곡으로 그녀는 런던 최고의 무대인 로열 알버트 홀에서 데뷔하게 된다. 이미 6천석 전 좌석이 매진된 상태. 그녀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연주 동영상 때문이다.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불의 비행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쳐내는 그녀의 모습이 유튜브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